로지텍과 함께하는 킹 오브 클랜 2세트 경기가 끝이 났는데 1대1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 첫 번째 경기에는 쉴드, 두 번째는 GSP가 됐어요. 세 번째, 아 이번 경기 정말 기대돼요. 그렇죠. GSP 박현우 선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반전 드라마를 써냈거든요. 예.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량 폭탄을 상대에게 선사하면서 게임을 끝내는 모습. 이번에 새로 나올 쉴드의 선수에게도 물량 폭탄 하나 선사하길 바랄게요. 예, 이렇게 되면은 테라를 잘 잡는 선수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테란을 잘 잡는 프로토스 유저나 네. 뭐 아니면 오히려 난 자신 있다 역상성이라도 왜 적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럼 3세트 경기를 펼친 선수의 얼굴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예. 이왕재 선수 아닌가요? 야. 예. 네, 맞습니다. 정우 자, 유저죠. 팀을 맞춰와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라. 네.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런 거 필요하거든. 감독이 딱 나와가지고, 네. 이제 써줘야 돼요. 마치 스토리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방송팀이 오늘이 처음이고 하니까, 네, 마스터가 저렇게 격려를 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인천 대안구의 실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네. 지난전과 토스전에는 약간 약하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반드시 극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첫 경기 승리로 성취하게 될지 박현우 선수 분위기 좋아요. 아, 그럼요. 표정 확실히 여유 보이고요. 아이즈는 A 플러스 GSP. 현재 1승 중이고요. 이 선수가 올킬 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선수는 보셨듯이 한순간에 폭발적인 물량으로 승부에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이왕재 선수 방송 첫 경기인데 과연 박현우 선수가 금상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네. 자, 어떤 막걸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 들고 나왔어요. 네. 큰 오렌지 주스와 작은 오렌지 주스. 저건 한 명이 먹기도 정말 부족한데, 예, 빨대가 다섯 이번에도. 개. 야, 이거 쪽쪽 빨아먹어야 되나요? 야, 그렇죠. 빨대 다섯 개또 나왔습니다. 예, 측면 뜨고 있는 거는, 아, 좋아 보여요. 네. 오렌지가 큼지막한 게, 이거 먹으면은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컵도 많죠? 팀원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오렌지 주스와, 그리고 작은 오렌지 주스. 와, 정말 이거 자존심 대결일 거예요. 네. 아, 정말 저런 맛있는 음료수를 보니까 저희가 다또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예, 힘들죠? 예. 하는 게. 아, 예. 보통, 예, 잘 사는 집 친구네 집 가면 저런 음료수, 예, 오. 저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냉장고에 저런 것들이 많아요. 야, 그런 아주 퀄리티 있는, 예, 오렌지 주스. 상당히 먹고 싶네요. 그렇죠. 저도 네. 저 제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나요? 저도 처음 처음 보고요. 봤나요? 예. 자, 네. 그럼 전장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디아 2입니다. 네, 아카디아 2에서 테란 상대로 저그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1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결승 포인트, 승점을 짤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것 같습니다. 다들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카디아 2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력, 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현우 선수의 생산력은 그전 경기에서 검증을 받았고 오늘 그 이왕재 선수의 아주 저그스러운 모습을 한번 봤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왕재 선수가 박현우 선수를 꺾어주게 된다고 하면 다시 분위기 가지고 와서 블리츠X에서 또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기,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네요. 가죠! 자, 오늘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3세트 경기 처음 경기를 치른 쉴드 클랜의 이왕재 선수, 클랜 마스터 긴장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박현우 선수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경기 끝나고 세레머니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과연 누가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그 이왕재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쉴드 클랜의 이왕재 선수 방송 승무대래요. 네. 5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현우 선수. 2세트에 나와서 신승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죠. 박현우 선수 11시입니다.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둘셋 누구 화이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만큼 선수들이 네. 집중해서 맞춰보는 건가요? 오, 박상현 씨도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예리해요? 저희 박상현 씨 저. 예. 네. 예리해야 돼. 선수들도 그렇죠. 나이 다 넘어져야 돼요. 그럼 여성들한테 심기까지 뚫어볼 수 있는 아주 네. 핫한 부분까지 예리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방송을 해야 공격 되겠죠? 받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럼요. 안 되죠? 맞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머리가 탁 떠올라야 돼요. 승리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저그 예. 입장에서는요. 지난주였죠? 네, 새로 방향 나가서 그냥 한 번에 뚫렸던 네. 그런 경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각전, 물량전에서 제대로 된 싸움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연보선 선수 언제나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 쉴드 클랜 우승해서 클랜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아 나도 나가고 싶다. 코로나에서 네. 못 나오죠. 그렇죠. 아빠요? 네 아프죠. 소리 준비해야 되죠. 예. 자 강현우 선수 MBC 게임이어로요. 100만원 파이팅. 아 100만원 예. 한번 잘 보자. 모두 파이팅. 같은 MBC 게임이어로 팀 내에서 또 선수끼리 이렇게 응원하면 클랜이 견디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클랜 활동을 하다 프로가 돼도 같은 클랜끼리 또 친해져요. 그렇죠. 정부에는 나와서 경험도 얘기해주고 네. 또 앞으로 프로가 될 선수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 아주 얼마나 훈훈한 일이 분이겠습니까? 예, 그런 선수도 그렇죠. 개인 입장에서도 프로가 되면 또 참 외롭습니다. 외롭고 그럴 때 클랜 같은 푸근한 마음의 안식을 찾아가서 또 정을 나누고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향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클랜 가입이 안 된 선수가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특징 클랜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큰 맛이에요. 네. 자, 페럭스 하나 더 늘렸죠. 페럭스 두 개. 페럭스, 본진트 페럭스입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페럭스 지금 드론 정찰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왕제. 게다가 이렇게 언덕에 있는 맵에서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전술이죠. 투베럭스. 그렇죠.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원초반 원베럭으로 출발해서 앞마당 확장 이후 3베럭 혹은 4베럭인 이런 플레이가 많았는데 네. 그 선수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자, 힙트를 펼친 것까지 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박천웅. 예. 박천웅. 예. 예. 스타팅이 대각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다지 동력 생산을 열심히 하지 않고 초반에 400을 모아서 앞마당을 빨리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게임 A플러스 기사는 8이라 이윤재 선수죠? 네, 이윤재 네. 선수 맞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예. 이윤재 네. 선수 맞는 것 같아요. 예. 박철우 선수인가요? 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윤재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하네요. 예. 이윤재스럽다. 라고. 나도 현재다. 그렇죠. 그렇죠. 현재가 한 명이라는 건 없거든요. 아, 네. 박철우 선수의 경기 운영, 물량전 양상 그 자체가 바로 이윤열이기 때문에 네. 박철우 선수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네요. 예. 예, 머리 모양은 근데 비슷해요. 아닌가요? 네. 해처리 하나 더 늘렸죠, 수리 해처리. 예. 먼저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자, 박철우 선수 어스페럭스에서 경력 생산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멀티가 아니고 예, 대각선인데도 불구하고 야 상당히 신선한데요. 예, 이건 또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상대의 허를 이왕재 선수는 허를 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또 5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립이 늦게 퍼집니다. 그렇죠. 미나리 확장 기지가 너무 미나리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예, 팀 쓰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계속 뽑는데요. 이거 팀업 완료되면서 가는 동안에 팀업 완료되면서 팀더 이거 성 갑니까? 성큼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요. 야 스피를 야 박현우 야 이거 완전 당했는데요. 선수 안 닿죠. 내기거든요. 기술에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갈지 선수 예. 아 예 입구 맞고 더 이상 병력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 더블립으로 싹 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력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호 대각선 거리인데 네, 저 정도 마리는 충분히 상대해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추가 머리니 스팀 쓰고 달려드는 거 그걸 막아야 돼요. 예. 자 옵니다. 자 턱에 미네랄 실드에 딱 붙어가지고 한시장기지 예, 들어오죠 지금 들어와요. 계약당할 것 같은데 예. 소품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박현호 선수가 예. 상대에게 라바를 저글링으로 돌린 거 이외에는 별 큰 다른 소득이 없어요. 예, 좀 불안불안합니다. 타이어백까지 두 개에요. 자, 아직까지 메딕이 붙지 않았습니다. 병력 생산 계속하고 있어요. 자, 스탠까지 붙이고요. 네. 후베럭센 병력 생산. 네, 크리콜론이 한 개 더 추가. 그렇죠. 안정적으로 한 개 더 추가한 것, 뭐, 상대가 멀티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뭐, 피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 아, 박현우 선수 이러면서 앞마당을. 예, 그렇죠. 막아야죠. 도와줘. 내딩을 없지만 파벨이 2개만 들어가면. 없죠. 야, 이런 식으로 또. 파벨 1.4가 제대로 되긴 했는데. 야, 나오는 건 드론이에요. 야, 자, 아래쪽에 있는 확장기 쪽으로. 예, 매딩 밀고 이거 또 들어오게 생겼는데요. 야, 박현우 선수가
첫 경기 승리를 위해서 지금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 밀고 본진 쪽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저거가 드론을 못 뽑고 저글링만 뽑게 되면 네. 테라는 곧 안 맞아서 돌려요. 아, 이거 중력원부터 여기 잘 거든요. 네, 토크까지 건전하게 됐고요. 예.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을 정체하죠. 어, 이렇게 선수 추가적으로 아주 피해가 크죠? 예, 피해가 큽니다. 예, 본대 성공까지, 구출한 성공까지 건전해야 됐고, 드론 뽑아야 될 타이밍에 저원이 뽑아야 됐고, 저원이 잃었고, 상대방 멀티까지 했고, 쓰리베럭스! 야, 테란 왔어요? 예, 테란 좋네요. 그렇죠. 이 압박은 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ING 상태고요. 박현 선수의 압박은 상대의 썬크를 강요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자, 입구 쪽에 또 병력이 있습니다. 네. 추가 병력. 매직 숫자가 꽤 돼요, 이번에는. 네, 절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왕재 선수 추가적인 상큼 건설 없이 럴커 타이밍 이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것 같거든요. 네, 럴커 타이밍 이전에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상큼 더 건설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추가 병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압박이네요. 쓰리벨럭스에서 오면은 머린 메딕이 분명히 럴커 나오기 전에 한 분의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거의 한 분의가량 뒤쪽에서 추가되는 병력. 네. 또 4기까지. 아, 쓰리벨럭스. 야, 완전 압박 테란이네요. 지금 또 그리고 이왕재 네. 선수 입장에서는 하필 또 자신이 럴커의 길을 걷기 때문에 상대 본진에 대한 압박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 상대 병력을 중간에서 커트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압박이에요. 네. 자, 입구 쪽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돌리고요. 전혀 공격 안 받은 박현우. 그렇죠. 지금 머리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완료되면 또 한 번의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이, 병력 끌려. 지금 썬크는 조립자 매직 넷. 이것은 뭐냐? 뚫는다는 거죠! 아, 이렇게 뚫는 계란인가요? 박현우? 아, 뚫렸어요! 뚫렸어요! 원망하여, 이거! 매직의 유일스 게임 마켓에서 충분하죠! 야, 박현우 남잔데요, 남자! 아, 시원하게 하네요, 경기! 네. 에이쿠저 뚫어버리면, 엄청 경력 제재! 네, 경기 끝났어요, 박현우 선수! 자, 초반에 투베라스가 경력 생산하고, 이쿠저가 한 더 뚫어버리고,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돌립니다! 야, 박현우 선수, 이 선수 굉장한 하나요? 경기 지금! 최고 10일 동안의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우승 팀에게 주어진 먹거리 들고 갑니다. 야, 무슨 우승 트로피 같지 않습니까? 네, 무슨 트로피 같나요? 자, 들고 갑니다. 팀원들 이 박현우 카드 좀 믿을만 하겠는데요? 네, 아 정말 얼굴에서 풍기는 이런 미소년다운 스타일 답지 않게 정말 화끈한 우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참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모습 인상적인 박현우 선수. 야, 용기스의 선수들에게는 야, 침통하죠, 신들. 머리를 부겨잡고 있어요, 머리를. 진짜 이렇게 달라지나요? 아, 신주 완전 지금 상갓집 같습니다. 네. 자, 제스키 플랜의 파크로 선수 승리 거두고 양도한네요. 아, 맛있는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저기 있는 팀원들 다 먹고 준비집까지 마실 수가 있어요. 야, 맛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빨대가 다섯 개 꽂아져 있는 조그만한 음료수 마셔야 되죠. 언니가 너무 한순간에 어렵게 끝나가지고 너무 허탈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렌지 주스보다 당근 폭이 더 크죠. 네, 아카디아트에서 볼 수 없던 이 투베럭스의 병력 생산 압박을 입고 뚫어버리는 이런 모습. 네. 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포지션이 대각인 것을 역용한. 예. 아, 박현 선수의 센스도 엄청났지만, 이왕재 선수가 썬큰 콜로니 건설에 조금 소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야, 정말 화면 보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이러기가 않잖아요. 저는. 야! 야! 야, 스타트였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아무튼 카메라 보고 저런 거 못합니다. 네. 그럼요, 쑥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야, 카메라를 집이 쳐다보길래 왜 그러지라는 생각했는데 거기서 바로 엄지손가락 시켜들었을 때 와, 이 선수 정말 예,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 예,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5수인 것을 파악하고 성큰이 건설이 늦게 되고 또 지원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요거까지만 계산해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라면은 와, 이 선수 정말 대단한 거죠. 아마추어 아니죠 정말. 예. 자, GSP 클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자, 과연 잠시 후에 4세트 경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지 아니면은 실드클랜 반격이 시작되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